야. 왜 안 보이지? 설마 내가 맵을 잘못 알고 있었다던가? 아,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아씨, 깃발이 막 360도 회전을 하고 있네.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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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서 조금만 힘을 내. 타왔어 타왔어. 오케이. 아, 살았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여기 아마 침대도 있을 겁니다. 직원 휴게소 같은 곳. 파밍은 일단 제껴두고 잠부터 자자. 이것도 챙기고. 옷 찢어. 천은 이제 여유있게 항상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난 너무 무서워 이제. 눈 대피소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자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회천막 감자칩 썩었는데요? 하지만 맛있게 먹어주죠. 고기도 한 점 먹어주고. 됐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뭐하지?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 한 시간 멍 때리고 한 시간 더 멍 때리고 한 시간을 자면? 저장이 됐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더 롱 다크 테일즈 프롬 더 파울 테라토리. 조금 오랜만인 것 같군요.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왜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것일까? 물을 마시고. 여기가 어디인지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침대가 있네요? 아하! 나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 참! 눈보라 속에서. 그래서 바로 잠들고.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죠. 리볼버 탄약! 탄약 상자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여유있게 파밍을 해봅시다. 이런 곳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찾기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지만 뭐 그래도 안 뒤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나씩 뒤져보고. 이쪽에 종이 더미가 있네. 오우, 커피. 그루터기 제거제가 있네요. 이거는 화약을 만들 때 필요한 거지만 이제 저희는 필요가 없죠.
울부짖는 락커 도구. 삼광탄. 너덜거리는 기본 파카. 우리가 천이 지금 얼마나 했죠? 5개. 이 방은 파밍이 끝났고. 냉장고 열기. 안에 아무것도 없고. 제가 1부 때 1부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지금은 아이템 배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데에 있는 나무 상자들 같은 거 다 부수다 보면은 밧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밧줄이 필요해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자. 이런 거? 아 근데 햇빛이 안 되니까 너무 어둡다. 낮 판정인데도 불구하고. 없네. 1부 때 분명히 여기에서 밧줄을 먹었던 기억이 여기 있네 대놓고? 전선. 이 밧줄은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가지러 옵시다. 아 지금 무게가 여유가 있나요? 야 40개로 볼수록 뿌듯하구만. 이거 다 부수면 여기 밑에 뭐가 있다 라고 믿고 싶다. 뭐 있지? 더듬더듬. 실화야 진짜 없네. 어? 건틀릿! 물론 지금은 필요가 없고. 아니! 귀덮개까지? 하지만 필요가 없고. 양말을 내가 급하게 찢어가지고 지금 없구나. 양말 하나를 구하면 꼭 바로 신읍시다. 흠. 여기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내가 거의 풀템이라. 날씨가 많이 밝았군요. 숫돌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Wonder if the owner's around. 공기 수입 키트 나쁘지 않아. 55%짜리 버리고. 교체용 퓨즈와 전선이 지금 곳곳에 떨어져 있는데 저번에 개수가 몇 개씩 필요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아마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배전반이야 하나가 숨어있을 것 같단 말이야. 천이다. 혹시 덜렁다크 연재는 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1부도 다 1편도 완성됐어요. 썸네일 올라가 있고 멤버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한편 한편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걸 미리 공개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손꼽아서.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영상 보유본이 쌓이면? 그때 공개하려고요. 1.5L짜리 내려놓고. 일단 배전반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런 전선들 잘 모아가지고. 어? 이 밑쪽에 뭐가 있네? 어? 배터리까지 있네? 야 여기에 진짜 가까운 곳에 배전반이 있나봐. 이렇게까지 다 마련해주는 거 보면
확실히 뭐가 있나 본데? 슈즈가 또 있고. 배전반이 이 건물 안에 있진 않겠지? 어쨌거나 오래 기다리는 거 상관없이 편집이 되는 대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덜렁다크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솔직히 멤버십으로 먼저 보는 것과 영상이 좀 쌓여서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할 겁니다. 여기도 퓨즈가 있고 천이다요. 쇠톱이 있네? 쇠톱이 우리가 있구나. 내구도도 비슷하고. 쇠톱이 평소에는 진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안 들고 다녀도 딱히 필요는 없는데 진짜 정작 필요할 때 또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서. 와, 미친 건틀릿이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나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다녀요. 아이템 스폰 장소를 내가 일일이 다 외울 정도로 고인물은 아니어서. 건틀릿이 또 나왔어요! 뭐지? 무서워. 구식 파카? 근데 내 거보다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손전등이 숨어있네요. 아, 존맛탱 변기물. 착한 어린이들은 따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변기가 더럽기 때문이죠. 이거 다 갖다 버리고요. 내가 너무 안심하고 미친 듯이 막 주섰나 보다. 좀 무게를 줄입시다. 뭔 강태공이세요? 이것도 좀 버리고. 아유, 이 기름이 좀 무겁네. 아유, 물도 무슨 4리터를 들고 다니냐? 자, 까먹지 않게 여기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다 교체용 퓨즈와 전선을 놓고 철편도 하나 넣어놓자. 뭐야 이건? 물도 여기에다가 2리터 이러면 많이 가벼워지죠? 자! 여기에 파밍은 얼추 끝난 것 같으니 다시 여정을 떠나봅시다. 주변에 무슨 소리냐고? 그냥 뭐 바람 소리에 끽끽대는 거지. 여기도 중요한 아이템이 좀 있을 거예요.
I could use this. 없어요. 어, 육포. 우리 울프산도 안 갔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과연 새로운 맵을 공략 없이 찾을 수 있을까? 안 간 곳이 이렇게나 많은데. 오, 좋아. 다시 총알이 많아지고 있군요. 쟨 뭐요? 어, 잠깐만, 이리로 돌아서 오게? 니가 그렇게 똑똑해? 갔는데? 뭐였지? 자, 보자, 보자. 뭐야, 날 눈치 못 챘어? 왜 안 죽어, 쟤? 아니, 늑대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지금. 아, 깜짝이야, 와, 씨. 나 늑대 엉덩이 봤음. 으이야. 보통 이런 차고 안에 있는 차에 메멘토 있던데? 없네. 벌좀. 아, 뭐, 빨리빨리 와. 오! 'Where's the good stuff? Pork and bean. 고열량 깡통이죠. 음식은 뭐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번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뭔 소리지? 아니, 뭐 자꾸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뭐야, 왜 안 죽어? 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둘러보질 못하고 이 건물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좀 천천히 볼게요. 이 맵도 솔직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니어서 섣불리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배전반은 그 송신탑, 커다란 송신탑이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야? 내 예상이긴 하지만.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높은 곳. 아니, 그럼 그 높은 곳까지 배터리를 끙차끙차 들고 가야 돼요?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이, 뭐 되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식을 잘해? 어? 얘들아, 쟨 뭐하냐? 아이, 뭐 무빙 치네. 이것이 스토커의 난이도인가? 1.81리터.
주변에 기름도 되게 많이 주네요. 야, 나 근데 지금 생각보다 총알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거 진짜 위험해. 총알 아껴야 되는데. 나 화살도 버리고 와가지고. 나 지금 총이 없으면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씨, 활. 지금이라도 다시 가지러 갈까? 그게 맞나? 늑대가 여기 너무 많은데요, 이 일대에? 칼은 있죠. 근데 칼을 쓰려면 일단 선빵을 맞아야 돼. 내가 칼을 쓰려면 팔을 먼저 한번 내주고 쑤셔야 돼요. 이제 덜렁다크 많이 안 보신 장작분들은 얘기하겠죠. 어! 저기 항생제! 저기 항생제! 저기 플레임님 저 밑에 항생제 있어요. 알아. 알아. 아는데 안 필요해서 안 주신 거야. 까마귀가 있네? 알아 알아. 부서진 다리. 건너편에 뭐가 있네? 어? 어? 내가 알기로 여기 원래 다리가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여기 왜 다리가 이어져 있지? 엥? 엥? 여기가 이번에 패치로 생긴 새로운 맵이냐?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거냐? 아니 분명히 기억해. 1부 때 여기 끊어져 있었어. 여기 DLC 맵인가 보다. 그지? 그지? 야, 미쳤다. 벌써 새로운 맵을 찾아버렸다. 이제 신맵이다. 아니 근데 여기 아직 둘러볼 곳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아 너무 궁금하다 근데 신맵. 아 너무 궁금한데 여기도 궁금한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 똥 마렵다. 아, 갑자기 긴장되니까 똥 마렵네. 조금만 이따 가자. 어우, 야, 무서워. 와, 여기 떨어지면은. 와, 씨. 이때까지 열심히 해온 덜렁다크,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돈 줄 콘텐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아 근데 죽기 직전에 ESC 눌러서 로딩하는 거는 킹정이죠? 뭔가 발을 삐끗했어.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ESC. 그 정도는 봐줘. 근데 뭐 그럴 일이 있겠느냐마는 반응 속도가 가능하시다면야? 야, 아, 나 그 정도로 늙진 않았어. 고기 먹고. 아, 고기 먹는 거 보니까 또 배고프네. 아, 씨. 왜 캐릭터는 맨날 배부르게 먹는데 나만 배고파. 여기가 어디냐? 좀 지도를 그리면서 가볼까요? 밧줄 갖고 올 걸 그랬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밧줄 이을 수 있는 스폿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또 왜? 뭐? 야, 방금 빵 소리 게임에서 들린 거 아니지? 내 바깥 창문에서 들린 거지?
와이씨 와. 아야 씨. 아이 빗나갔네. 야 나 창문 좀 닫고 올게. 아 나 갑자기 빵 소리 들려가지고 당황했네. 기다려봐. 아마 여기에 돌부리가 있을 거야. 그치 정확하죠? 여기에 필요한 밧줄이 아까 제가 발견했던 거기에 있어요.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쭉 올라가면 깜짝이야 이게 뭐지? 총 맞고 비틀거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늑대가 있네요. 저기 위쪽에도 암벽 하나 오를 수 있는 어 저기 있다. 저거 보여요? 돌부리? 저기에다가도 밧줄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굴이 내가 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곰은 불을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엄마야 이리 못 오죠? 못 오죠? 멍청한 놈? 멍청한 곰팅이? 이리 못 오죠? 못 오죠? 이봐라. 과다출혈로 죽겠지? 아닌가? 피 흘린다. 뭐 언젠간 죽겠지. 잡으려는 건 아니고 이 동굴 안이 너무 궁금했어. 아유 우리 곰팅이 좋은 곳에서 자네. 어? 아우 넓직하구만. 근데 안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밧줄을 연결을 하려면 일단 위쪽에서밖에 연결을 못하니까. 이거 하나 부셔놓자. 45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지? 날씨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체감온도 13도. 목에는 아직 여유가 있군요. 근데 슬슬 피곤한데?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아까 내가 쐈던 곰인가? 어? 저기도 동굴이 있네요? 이 동굴이 곰 동굴인가? 장작이 있는 걸로 봐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에서 머물까요? 라고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초소가 있네? 뭐지? 어,
깜짝이야. 아우 야, 왜 이렇게 아, 왜 시체가 이렇게 대놓고 있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의도치 않게 커다란 무언가가 내 오른쪽에 떡하니 있으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아, 야, 진짜 놀랐어. 와. 아우, 심장이야. 진짜 공포 게임 됐네. 이거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그냥 여기서 지도 작성 한번 하고. 선생님? 선생님? 날씨 선생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우매했어요. 다시는 지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건 좀 개오바고,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나 여기서 길 잃으면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디지? 아, 암벽을 타고 암벽을 왼쪽으로 끼고 계속 가다 보면은 벽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철조망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정확하죠. 역시 나는 대단해. 저쪽에 하나 부서진 곳이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와, 철조망 흔들리는 소리 살벌하네. 여기가 부서져 있죠? 여기가 아까 그 자동차 정비소 옆구리 쪽입니다. 이런 젠장 1부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맵의 구조를 거의 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 이래서 내가 3부는 절대 안 찍고 싶어 하는 거야. 위기감이 없잖아. 위기감이 정보 전판에 플레임 뒤질 뻔함. 언제나 스릴 넘치는 덜렁다크.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 일단 좀 마시고 재정비하고 잡시다. 아휴, 다 젖었네. 다 젖었어. 일단 모자가 제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리하고.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이 맵도 지금 되게 간당간당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무서워. 여기 진짜 길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은 완전 미화돼버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오, 이거 아직 안 읽은 게 있네? 두 시간만 읽을까? 아, 피곤해요! 자자. 물 좀 마시고. 진짜 아무리 쌉고수여도 삐끗하면 죽는 게 덜렁다크 아니겠습니까? 와씨, 완전 목마름. 탄산음료로 무게를 효율적으로 줄여줍시다.
여기에 복숭아 통조림까지. 통조림은 수분과 칼로리를 많이 올려주지만 그만큼 무게도 많이 나가요. 너무 어두워요. 여기가 어디예요? 몰라, 무서워. 이거 열심히 갈다 보면 아침이 오겠지? 큰일 났다. 숫돌 뽀사지기 일보 직전이다! 뽀사진다, 이제! 앗! 버리고. 총이나 딱자. 아우, 소름 끼쳐, 소리. 이제 아침 됐냐? 아, 아직도 안 됐네. 얘가 어디야? 물 1리터 챙겨갑시다. 가자. 밖은 그래도 밝겠지? 오쉣. 이거 아님. 날씨도 너무 안 좋아. 낮이 될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보냈다가 바로 낮판정이 돼버리면 책을 읽는 거죠. 3시간.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니, 넌 읽을 수 있어. 잘 봐봐. 지금 햇빛이 보이잖아. 지금 아침이라고. 그래, 읽어지잖아. 버려. 낮이 됐네요. 물도 좀 마셔주고. 어? 잠을 좀 자고 갈까? 나 이제 계속 걸을 건데 좀 자고 가자. 확실하게 체력을 다 풀로 채우고. 해가 지는 속도보다 내 체력이 멀 정도가 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딱 해가 정중앙일 때.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돼요. 조금 춥네. 바람이 많이 매섭네. 괜찮겠지? 어? 야! 곰 아까 그 여섯 발 맞고 죽었나봐. 아, 이렇게 돼버리면 또 못 참죠, 이거. 고기 다 갖고 가야지. 얼었네. 아, 이거 그냥 분해할까? 2시간? 아, 너무 시간 낭비다. 이거 그냥 다 도축을 해버리자. 도축을 3시간 42분에 걸쳐서 하는 게 맞나? 7시간이 걸리네? 해체하는데? 미치겠네? 일단 고기만 4시간에 걸쳐서 도축을 해주고. 그 사이에 다 썩을라 그러네? 내려놓고 이제 가죽과 내장은 얼어도
나이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시간 차이 보이시죠? 네, 약 두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고기만 도끼로 하고 이제 가죽이랑 내장은 나이프로 하는 거예요. 물 마셔주고 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고기를 들고 가겠습니다. 겁나 무리했어. 겁나 무리. 에이, 일단 빨리 가자. 내장 가지고 내장탕 끓여 먹냐고요? 아쉽게도 가만요. 아쉽게도 나도 내장탕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장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장탕은 못 끓여 먹고. 자, 여기 앞에다가 맛있는 고기들. 맛있는 고기들을 내려놔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내장 10개와 곰가죽을 말려줍니다. 마르고 있죠? 솔직히 고기가 막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식료품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고기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넣어둡시다. 언젠간 또 필요한 날이 오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고기 한 번 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게가 많이 빈다. 다 갖고 오자. 뭐야? 어? 쟤 사슴 노린다. 사슴. 아니 사슴 노리려고 했잖아요 선생님. 야! 아니 나 방금 분명히 사슴 쪽 보고 있었잖아! 아 왜 타겟팅이 막 바뀌는데? 어? 내가 그렇게 맛있어 보여? 난 네가 맛있어 보여. 어디 갔어 고기? 뭐야? 내 고기 다 어디 갔? 아 저기 있네. 아니 왜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죠? 버그인가? 아 근데 니들이 내장탕 얘기하니까 너무 배고프잖아. 아 나 그런 국밥류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밥 한 공기 딱 말아가지고 착착 비벼서.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저녁은 국밥으로 먹자고? 아 나도 그러고야 싶은데 가려면 시내로 나가야 돼서. 여기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언제쯤 번화가가 되려나 우리 아파트 주변은. 차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웬만한 거 다 있기는 해. 근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변이 더 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 거라 한 10분? 차 타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는 막 엄청 번화가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여기가 상업단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여길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행히 로켓 배송은 그래도 되는데 로켓 프레쉬는 안 돼. 오케이, 됐고. 이렇게 도축을 한 고기를 바깥에다가 내놓으면, 네, 웬만해선 썩지 않습니다. 천천히 요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디다 굽지? 여기 구울 데가 있기는 해? 내가 알기론 용광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울 순 없잖아. 여기 용광로. 아, 어? 아이씨, 여기 드럼통에다가 불 붙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어디 있지 않을까? 어, 저기 있다. 저건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없나? 여기 안에는 없는 것 같네. 전자레인지가 있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여기 있다! 이거 불 끄고 2구짜리여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있는 게 어디야. 용광로도 요리 되지 않아요? 되죠! 용광로도 요리가 되기는 하는데 하나밖에 요리가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건 원래 이제 요리하는 용도가 아니어서. 뭐 작업할 때나 필요하지. 이거 좀 부술까? 열반지? 아따, 고기 굽는 소리 좋구만. 아직 멀 정도가 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리하자. 27분. 바느질 키트도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또? 소모품들 다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침낭도 저번에 안 고쳤다가 큰일 날 뻔했죠. 이것도 내구도 확인 수시로 잘 해줘야 되고. 바느질 키트가 진짜 문제네. 건틀릿 수리 딱 하고 바느질 키트 버리자 그냥. 과연? 수선 기술이 레벨 3이 됐네요? 수선 천 아이템 수선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고치는 솜씨가 전부 다 빠르고 효율이 올랐으면 실수는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10% 아이템 상태 향상 개선. 헉, 되게 좋은데? 좋아요. 36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밥 먹기. 굶적굶적. 굶고기는 무슨 맛일까? 맛있겠지? 되게 먹어보지 못한 고기들 맛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먹어보지 않았는데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고기 있어? 난 고래고기 너무 먹어보고 싶어.
어렸을 때 곰발바닥 고기를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오, 그래? 랍스타? 사슴고기? 랍스타 아직 안 먹어봤어? 오, 랍스타 진짜 맛있어. 고래고기 진짜 맛없다고요? 곰고기는 누린내가 많이 나? 그래?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누린내야 뭐 향신료나 다른 재료들로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못 먹는 게 없어. 언제나 항상 방법을 찾아. 이딴 걸 어떻게 먹어? 했는데 막 어떻게 하면은 먹을만 해줘. 스컹크 고기? 아니 근데 그건 애초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지 않아? 그니까 보거 보거를 먹는다는 거 자체가 야 진짜 그 독덩어리인데 무서워. 자동차는 못 먹어요. 그건 고기가 아니잖아 이 미친. 엄마 대화가 이상해. 얘네 좀 이상한가 봐. 어 얘 너무 어두운데? 야 불 주변 외엔 아무것도 안 보여. 에이 소름이야. 공포 게임이에요? 불 켜고 자 잡시다. 이 그래놀라봐 먹다 남은 거였네. 야 우리 덜렁다크 한 10분 하지 않았어? 왜 한 시간이 지나 있지? 어 무서워. 자 덜렁다크에 귀신 들렸나봐. 이상하다 우리 방금 전에 키지 않았어? 물 다 가져가고 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여정을 떠나봅시다. 자 덜렁다크는 타임머신이 아닐까. 어? 저 위쪽에 집 있는 거 보이죠? 저기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기를 가볼게요. 밧줄 가져가세요. 아 밧줄 나중에 설치할 거야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저쪽이고 저기 구석에 밧줄 설치하는 건 나중에. 뭔 소리야 이거? 뭐지? 방금 으아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뭔가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열려요? 저길 왜 철조망으로 막아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열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돌아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오두막집을 갈 거예요. 멀다. 어? 길이 두 갈래네? 여긴 뭐지?
저기 동굴이 있다. 사슴도 죽어 있어. 바로 앞에. 어, 무서워. 무슨 동굴이지, 여기? 사람이 죽어 있네? 좋은 거. 너무 유용한 거 주신다. 진짜 성냥으로 쳐 맞으실래요? 그 지금 보니까 여기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니 1부 때도 여길 왔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다른 맵으로 가는 길이냐 혹시? 아닌데? 여기 어디야? 물음표? 잠깐만,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랑 지금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아, 이거 기록 한번 해야겠다. 아니 잠깐만요. 왜 또 안개가 끼죠? 허, 이거 참 날씨가. 얘가 어딜까요? 그래도 아직 총알은 여유 있으니까 그냥 나무 베지 말자. 활을 만들까 방금 잠깐 고민했는데 괜찮겠지? 와, 리케티 풋 브릿지? 여기는 왜 영어로 나옴? 저기 까마귀가 있네요? 누가 죽어있나? 아니 뭐야 이 밑에 뭐가 있나요? 저게 뭐야? 늑대야? 내가 잡은 늑대인가 본데? 안개가 더 진해지고 있진 않은 것 같고. 맵을 좀 둘러보자. 여기에 뭐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되게 있을 것 같이 생겼... 뭐야 이 나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이거 뭐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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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참나무 열매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껍질을 제거하는 조리하십시오. 물음표? 이게 뭐야? 어? 이번에 추가된 아이템인가봐. 아 이게 도토리나무구나. 대박.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래, 도토리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껍질을 까가지고 먹으면 진짜 뒤지게 떫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혀가 사포가 돼요. 이거 어떻게 먹지? 궁금하다. 아 근데 여기 도토리나무가 진짜 많아요.
이거를 다 파밍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쭉 가보자. 어? 아, 여기에도 밧줄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네? 어떡하지? 이렇게 내려가자. 여기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니? 안. 좋았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아까 맨 처음 출발했던 길 그대로 다시 가야죠. 여기는 일단 막다른 길이야. 저기 밧줄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게 전부고, 뭐 다른 게 없고, 아까 가려고 했던 길에 완전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 거잖아요. 일단 물을 좀 더 끓이고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씨, 뭐 출발을 좀 하고 싶은데 계속 같은 자리 맴돌고 있네. 이게 락커에 물 있지 않아요? 그거 다 마셨어요. 석탄이 있네. 아, 근데 석탄은 용광로 전용이라 또 괜히 썼다가 후회하지 말고 용광로 앞에다가 던져놓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거 듣고 굉장히 충격 먹으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희쁨이가 치킨을 가져와 버렸어요. 나 치킨 먹으러 갈 거임. 너무 배고파. 낄낄깔깔. 난 치킨 먹으러 떠난다 얘들아. 일단 물부터 끓이고. 뭐야, 저도 줘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단다. 일골 가게. Come on. Come on. 삼나무 장자. 자, 이제 물을 미친 듯이 끓입시다. 아마 여기를 본거지로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고기도 좀 굽자. 내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놀랬어? 이 귀염둥이들. 내가 무슨 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야, 뭐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봤자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방송 접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방송을 왜 접어! 너네들한테 돈 뜯어야지. 돈 뜯느라 바빠 죽겠구만. 나 절대 안 접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어? 도토리 가루. 아, 무거운 망치가 필요하구나. 망치를 이용해서 도토리 가루를 낼 수가 있네요? 어디에서든지. 도토리 4개.
익힘. 도토리 하나. 오, 도토리를 데울 수 있는 건가? 손질한 도토리. 어, 깔 수 있네.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손질한 도토리 4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질한 도토리를 가지고 뭘 어쩌는데. 뭐 먹나? 커피 대용이라고 설명이 적혀있다고? 손질하지 않은 도토리 조리해서 드시거나 가루로 으깨서 커피로 드십시오. 오, 그렇단 말이지. 한 30분 정도 손질을 해봅시다. 아, 이 커피 대용이구나. 하나만 더. 껍질 까는 소리가 되게 좋네. 미쳤다. 14분 후 끓음. 그래서 이 대용량을 어떻게, 손질한 도토리를 대용량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죠? 대용량 바꿔봅시다. 1분의 시간만으로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커피로 먹을까요? 일단 물 다 끓었고, 그럼 이걸 요리하기로 하면, 도토리를 익히니까 커피컵으로 바뀌어, 이게! 요리하기. 얼마나 걸리? 7분. 오! 와, 도토리 물에 이렇게 퐁당 넣는 소리 들었어? 대박. 이런 식으로. 오. 도토리 익힘. 아, 근데 바로 지금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도토리를 익힌 거네. 그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요리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요리로 만들어버린 건가? 먹기. 아, 400. 지금 이게 요리가 완성이 된 거네. 그럼 커피로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용량은 못 먹나? 일단 물부터 끓여. 아, 가루로. 그러니까 부서야 커피처럼 쓸 수 있는 건가 보다. 이거 도토리 가루입니다. 건강에는 좋지만 매우 연한 커피를 만듭니다. 그러네. 도토리 익힘 대용량. 이거 익힌 거를 가지고 부셔서 끓여 먹는 거군요. 그리고 익힌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 있나 봅니다. 괜찮은데? 야, 도토리가 무게 대비 꽤 칼로리가 나쁘지 않아. 0.12kg인데 무려 칼로리가 400이야. 되게 좋은데? 불로 손질한 화살은 뭐예요? 어? 그런 게 있었어? 헉! 뭐야 이거? 불로 강화한 화살? 불과 까마귀 깃털, 나무 막대. 에? 불로 강화한 투박한 화살입니다. 화살 촉이 없어도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화살이네. 아, 원래는 화살을 만들려고 하면은 화살 촉이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그게 화살 촉을 얻는 게 대장간 가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철 녹여가지고 만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거를 좀 임시로 쓸 수 있는 활인가 봐요. 나무 막대와 까마귀 깃털.
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좋은데? 작은 동물용이라고 써있어? 나 왜 설명을 안 읽냐 이 멍청한 플레이머. 깨지기 쉽지만 만들기도 쉽습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그럼 늑대한테는 뭐 의미가 없나 보죠? 하긴 이런 거 박아봤자 안 박힐 것 같아. 튕겨나갈 것 같긴 해. 진짜 새로운 거 너무 많이 생겼다. 신기해 신기해. 덜렁다크의 끝은 어디인가.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제 목소리는 안 좋네요. 빅살이 왜 이러노. 이야 칼로리 미친듯이 찬다. 덜렁다크 온라인까지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고? 난 비추야. 나도 한때는 온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덜렁다크의 묘미는 그게 아니지. 고립. 고립이라는 글자 하나로 덜렁다크를 나는 덜렁다크의 정체성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해. 고독. 고립. 옆에 철삭되는 유저 한 명 더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 다 사라진다고. 그리고 파밍템 가지고 맨날 개판 싸울걸? 나 옷 좀 줘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옷 빼서 입고 막. 30분. 그냥 오늘은 가는 걸 포기하자. 안 되겠다. 1시간 21분. 마저 깔까? 그래, 마저 까자. 두 개를 깨작깨작 까고. 요거를 조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군요. 근데 도토리를 실제로 끓이면 먹을만 해지냐? 맞아? 요리하기 손질한 도토리. 어떡하지? 끓기 전에 불이 꺼지겠는데? 그냥 나무를 넣자. 도토리 익힘. 도토리 커피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판매도 해요? 오, 그렇구먼. 이게 뭐 이렇게 대용량으로 한 번에 모았다고 해서 효율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정확히 4배예요, 그냥. 무게도 4배? 칼로리도 4배. 와, 진짜 효율 안 좋다. 그냥 급할 때 쓰는 건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기쁨이가 빨리 나오라고 눈치 주는데. 아씨. 더 스킵.
선생님? 제발. 제발. 2분만 더 구우면 돼요. 2분. 아니 근데 솔직히 2분을 더 굽든 안 굽든 그냥 좀 덜 익히고 먹어도 되지 않아? 됐다. 오케이. 아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내가 피곤하구나 지금. 나 물 왜 이렇게 많냐? 이 따가가가가가 하는 소리 뭐야 이거? 도토리 깨? 도토리 까는 소리 아니야 이거? 왜 계속 까고 있어 얘? 미쳤나봐!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얘 왜 이래! 계속 까고 있어 얘! 도토리 살인만 가봐. 버그가 걸린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어디 끄니까 조용해지네. 나 치킨 먹으러 가야 됨.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I'd better find some water. 항상 자고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야 되는 이 비루한 인생. 물 마시고 아직 밤이네요.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야 근데 총알이 진짜 많이 부족해졌다. 이건 진짜 큰일이다. 46발? 라이플 탄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플 탄약을 써야 되는데. 권총에 비해서 라이플 탄약은 그 줄어드는 빈도가 엄청 적은 거 아시죠? 라이플은 한 방만 쏴도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다 총도 거의 쓴 적이 없는데 라이플은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지금 숙련도가 3이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내가 정말 할 게 없어. 이거 내려놔. 이거 나 소리할까? 어둠 속에서는 소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 얘기를. 아 그리고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곰고기를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그냥 새벽에 나갈까? 갈 길이 먼데. 나가보자. 궁금하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조용한 거 보니까. 이제 라이플 나올 때 됐어. 그지? 밝다.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눈이 좀 많이 내리네. 진짜 활을 다시 주우러 가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뭐 왜 또? 어? 왜 또? 어? 어? 이런 건방진 늑대들. 너부터 와. 꺼져. 어우 야 잠깐만 이거 눈보라가 점점 다시 거세지고 있거든요? 이거 봐 바람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불어요? 아니 왜? 아 총알 다는 속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늑대가 많은 거야 제기랄. 아니 또 있어 늑대가 여기? 너 뭐하냐? 잘가.
시체 파밍 안 하냐고요? 귀찮은데. 어, 좋은 생각이야. 시체 파밍을 하자. 그냥 고기를 찢어버리자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 지금 춥지도 않아. 아, 나 작작해.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늑대 시체줄부터. 38분.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올지 몰라. 고기가 지금 얼마나 상했죠? 52%. 괜찮아. 그 다음 늑대가 이건가? 아니 진짜 이거 뭐하는 놈들이야? 어딨어? 어딨어? 저있다 선생님 좀. 하 진짜. 아니 저기 또 있네? 저기 또 있네? 이게 맞아? 버그인가? 일단 재장전. 고기 냄새가 나서 몰려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금 냄새 스택 3스택이라 일단 좀만 있으면 낮이 될 테니까 조금만 더 파밍을 합시다. 날씨가 급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40분. 이거 어디요? 선생님! 제 잘못했어요! 왓! 이거 어디야? 야야 같이 들어갈래? 야 같이 들어가서 부둥 끼고 껴안고 있으면 너도 되게 따뜻할 텐데. 아이씨. 야! 죽어! 아이씨. 다쳤냐? 안 다쳤어. 아우 추워. 야 오늘 날씨 너무 안 좋은데? 역대급인데? 와. 안 보여 아무것도. 5시간 정도 잠을 자면은 날씨가 좋아져 있겠죠? 바람소리 없어졌네요. 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뛰지를 못해? 50kg네? 엄마맘마야. 어? 방금 저 늑대 서 있었던 것 같은 건데 착각인가? 아우 야 근데 파밍 많이도 했다. 아 가죽 놓고 와야죠. 자, 날씨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늑대 파밍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죠. 갈 길이 먼데. 물과 고기가 아주 지금 풍부해요. 저기 또 늑대 있네, 이 썩을.
돌아서 갑시다. 어그로 끌리지 말고. 뭐 저는 지금 총알이 많으니까 그냥 모든 늑대들 다 상대하는데 원래 진짜 극한의 생존 상황에서는 이렇게 늑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말이죠. 그냥 횃불로 이렇게 뭐 내쫓는다거나 여러가지 편법이 있는데 아 몰라 그냥 나한테 짖는 저 똥강아지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감히 건방지게 나의 살점을 노려? 나 무게는 괜찮니? 오 37kg 완전 여유있어 완전 여유있어. 이동속도도 완전 빨라요. 내 특성이 아마 달릴 때 칼로리 소모 감소인가 그럴걸?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퍽이 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나는 좀 달려도 괜찮을 거야. 똥강아지는 좋은 의미고 똥개가 나쁜 의미라고? 그럼 똥개라고 하자. 애초에 쟤네들은 개도 아니잖아. 똥늑대로 가자. 이런 똥늑대들. 곰이랑 무스는요? 사람이란 말이죠. 겸손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너무 자만하지 않고 좀 이렇게 겸손함을 겸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곰과 무스를 마주했을 때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 바로 집이 나오네. 아 저 똥늑대 진짜 또 왔네 저거. 들어와. 자 뛰어온나.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근데 방금 첫 발이 빗나갔어요. 총알 아까우니까 낭비하지 말고. 저기 사슴 시체가 있네요. 자 절벽 위에 있던 아주 커다란 오두막지. 여기가 진짜 파밍 장소 미쳤어요. 사냥꾼 상장. 이름만 들어도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배터리까지.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메멘토? 메멘토? Fuck. 여기도 배터리가 있네? 쟤 뭐하노? 쟤 어디가? 길 막혀서 다시 이리로 오네? 쟤 왜 저래? 아 쟤 거슬리네. 야! 저기요. 선생님. 그 진정 좀 해봐요. 진정제 투여! 이게 안 맞네? 아 쟤 지금 피 흘리고 있구나. 계속 출혈 상태여가지고. 아이고 피 흘린 거 봐. 곧 죽겠다 쟤. 아우 깜짝이야. 여기 개 커다란 거미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아 소름 끼쳐. 뭔지 알죠 여러분. 막 서양 쪽에 벽에 그 막 붙어 있는 엄청 커다란 거미. 엄청 커다란 거미가 나의 발을 물었어. 진짜 왕거미인 줄 알았어 나도.
어? 이거 도토리 아님? 도토리를 판 흔적이네. 이건 도토리고. 도토리? 도토리? 도리 도리 도토리? 어? 여기 주변에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많네요? 응?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들어와. 에휴, 시끄러워.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트렁크를 안 열어봤었네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리가 없지. 건조시키... 어? 반대편. Better safe than sorry. 아니, 잘못 눌렀... 탭탭박카타 탭! That'll come in handy. 아,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권총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데 총알을 딱 봤더니 라이플 탄약이야. 권총 탄약이 아니고, 아 이런 제기랄?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도토리. 근데 나 이거 왜 수확하는 거지? 몰라, 그냥 되게 먹고 싶게 생겼어. 맛 없는 거 알지만 그냥 새로운 아이템이라 계속 파밍하고 싶네? 자, 들어가 봅시다. 사냥꾼의 산장이어서 그런가 총알이 굉장히 흔하게 보이네요. 그렇다는 건 라이플 라이플 총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얘기 아닌가? 좀 잘 찾아보자고. 이건 뭐야? 어, 메이플 시럽. Is it food or... 상악 일보 직전이네? 바로 마셔줍시다. 와, 소리 미쳤다. 꺽꺽꺽꺽 이러고 마시는 소리 들었어? 야, 근데 이 고당도 음료를 이렇게 그냥 마셔도 되는 거냐? 죽을 것 같은데? 급성 당뇨로? 와! Thank goodness.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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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오리지널 사냥용 라이플. 와, 정말 얼마만이냐, 몇 편만이냐. 그렇게 오래도록 플레이를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반갑다. 그리고 바로 염자 위험 패시브 걸려버리고요. 녹슨 복숭아 통조림.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니? 총 내구도는 어떤지 볼까요? 예이! 총 좀 많이 닦아야겠는데? 야, 근데 그 전까지는 눈치를 못 챘었는데 이거 많이 무겁네. 전에 먹었던 DLC 총이 5kg였잖아요 나 이거 한 2kg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아, 근데 이것도 꽤 무겁네. 4kg다. 그럼 이제 리볼버를 버릴 때가 된 거 아닐까? 수리하고. 리볼버가 몇 킬로야? 1.54kg. 총알을 빼면 1.5kg. 리볼버 버려야겠다. 리볼버 버립시다. 아니, 너무 어둡네요.
장총을 먹었기 때문에 리볼버 거의 솔직히 쓸 일 없는데. 그리고 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리볼버를 만나는 날이 오겠죠, 필요할 때. 또 먹을 거 되게 많이 주네. 야생의 주방은 필요가 없죠. 왜 또 리볼버 탄약을 이렇게 갑자기 또 퍼주지? 위쪽으로 갑시다. 위쪽. 2층도 있고 지하도 있어요. 와, 라이플 탄약 두 개. 여기에 잡동사니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거 다 치우면 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다 치워봅시다. 총알 같은 거 하나라도 나오면 이득이야. 하나라도 나오면 이득이야. 하나라도! 하나! 진짜 하나만 나와줘 제발. 왜 안 나와! 하나만 나와도 이득이라니까? 하나도 안 나오면 개 쌉소네. 이런 때 통조림 먹어주면 좋죠. 좋아요. 이런거 다 부숴줍니다. 이것도요. 아 진짜 하나도 안주네? 와씨,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어 이 게임이. 일단 여기에다가 목재가 뭔 18개나 있어. 모두 내려놓고 한 두 개만 주워주고. 이건 뭐야?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매키노 자켓. 저런 이름은 또 처음 보네. 뭐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에 여기에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 숨겨져. 이거 봐 이거 봐. 어? 계속 부시는데도 계속 뭐가 있잖아.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라고 봐봐. 딱 보시면 이제 총알이, 총알이 총알이 뭐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아, 벌써 밤이 됐네. 어, 무서워. 선생님 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작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자고 생각할까요? 아, 씨.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널빤지만 겁나 많고, 씨. 딱 좋은 침대가 있네요. 자고 갑시다. 고기의 무게가 많이 무거움으로 열심히 먹어주고.
난이도가 스토커인 걸 까먹었냐고? 어? 어, 무서워. 하늘이 빨개. 이 정도면 뭐 거의 외계인 침공 아니냐? 그 전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불이 들어. 와, 대박. 와, 완전 밝아요. 덜렁다크에서 이런 전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됐네요. 야, 진짜 이렇게 분위기만 보면 그냥 걍 공포 게임인데? 아무리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오, 예스, 빠바! 그래도 어두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랜턴 들고 돌아다닙시다. 장작통?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장작이들 다 어디 갔노? 어? 방송 안 봐. 왜 없어? 지하도 뭐, 뭐가 없네요? 2층 아직 다 안 둘러봤는데. 진짜 뭐가 없다. 1부 때 여기 봤을 때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아이템 배치가 랜덤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1층에는 잘 곳이 없네? 자는 곳은 무조건 2층에서만 잘 수 있나 봅니다. 천이 몇 개 있죠? 6개. 아우, 지지지지지지지지 하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자자. 조용하네요. 자, 내려가자.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줘. 있을 거야. 아, 원래 여기 막 리볼버 숨겨져 있고 그랬었는데.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닥쳐! 다크, 들을 수 있어, 너. 어, 무게 얼마나 초과했다고 난리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뭐지? 아, 나 총 들었지? 리볼버, 버리는 게 맞겠죠? 리볼버 여기에다가 놓고 가자. 계단 옆방을 봤냐고요? 계단의 옆방? 어? 어? 어! 쎄! 등산 로프가 있네.
야, 씨, 이거 안 봤으면 등산 로프 못 찾아가지고 또 난리 칠 뻔했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장작분들의 눈썰미가 최고용. 이거 갖고 빠르게 나가서. 반대편 문으로 나가서. 여기서 내려가면 다리 작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주고 물 마셔서 무게를 줄여주고. 지금 0.01kg 넘어가가지고 못 내려가는데 오케이 갑시다. 자, 위쪽은 볼일이 다 끝났으니. 나 시즌 1때도 이쪽 위에서 아이템 잘 안나왔었다고? 그런가? 내 기억으로는 저기 완전 노다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우리 장작분들은 일부를 한 30번은 돌려봤을 테니까 여러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30번까지는 안 봤다고요? 우매한 거, 네가 그러고도 장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빨리 가서 다시 보고 와. 어? 저희가 어디지? 아, 저희가 공장인가? 아, 그러네. 자, 총알 바꿔. 캬, 장전 봐라. 와, 오늘 사슴도 먹고 늑대도 먹겠네. 잡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이제 내가 막타를 딱 갈기면 1타 2피? 나이스. 예, yeah, 베비. 와, 12kg짜리 사슴이야. 그냥 다 가져가자. 이런 것도 언제 채취해 가겠니? 1시간 49분. 하아! 무거워! 아! 아! 여러분들은 실제로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할 때 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저는 소리 되게 많이 내거든요. 진짜 뭐 어느 거 하나 들을 때마다 막 이러면서 막 기합을 무조건 내질러야 돼. 근데 또 조용히, 진짜 엄청 무거운 물건도 그냥 조용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기합을 내면 몸에 힘이 좀 더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괜히 기합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기합의 효능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 욕하면서 들어? 씨! 이러면서 들어? 자, 고기. 와, 사슴고기가 제일 맛있게 생겼네. 소리를 너무 지르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니 최소한의 효율적인 기압으로. 그것도 맞지. 나 유튜브에서 되게 이상한 영상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 가벼운 아령 드는데 막 들을 때마다 하아! 하아! 이러면서 들으니까 뒤에서 보디빌더가 뒤통수 겁나 세게 때리던데. 그런 민폐쟁이는 되지 맙시다. 이제 영상 보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웃기라고 한 거겠지만 그런 공공장소에서 영상 만드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먹을 게 벌써 거의 다 떨어졌네. 하지만 싸제 음식이 많으므로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킷 어디 그 밧줄 갑자기 언어가 고장났어. 밧줄이 어디 캐비넷에 내가 넣어놨나? 없잖아! 여기 있나? 안 집어넣어놨었구나. 자, 이걸 들고 하자고. 어서 와요, 덜렁다크의 세계. 여기가 어디더라? 저번에 봤던 돌부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딜까요? 저기다, 그지? 맞나? 덜렁다크 2부는 언제쯤 비회원도 볼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죠.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너무 공개하고 싶거든요. 하, 진짜 너무 공개하고 싶은데 아직 아니에요. 최소한 나 원래 5편 정도 제작하고 나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또 너무 느려질 것 같아서 최소 3편까지는 제작을 하고 해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또 너무 묵혀놓으면 맛이 없잖아. 나도 빨리 올리고 싶은데. 자, 여기 내려가서 파밍을 할 건데 문제는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 엄청난 높이의 절벽을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각오를 좀 하고 내려가야 돼요.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데 무슨 상태 이상 때문에 최대 스태미나가 감소했나요? 이건 상태 이상이 아니라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 무거운 장비들. 두껍고 무거운 장비. 거동이 불편한 그런 장비들을 입게 되면은 최대 스태미나 달리기 수치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건 마이너스 5, 이것도 마이너스 5. 뭐 이거 마이너스 3. 다 다르죠, 지금.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성능이 좋을수록 최대 스태미나를 조금씩 깎아먹는데 이것들의 총 합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많이 났죠? 그래도 뭐 큰 불편함은 없어. 대신에 따뜻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밑에 동굴이 없네? 나 다시 올라가려면은 스태미나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위험하지 않나? 늑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잘 자.
오, 부들개지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싶지 않군요.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서. 뭐 길은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뭐가 없어. 아저씨 자요? 조잡한 화살? 오! 오! 나 양말 없었는데. 나이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있는 게 어디야. 근데 나 화살 만렙 아닌가? 아직도 만렙이 아니네? 근데 좋은 거 하나 먹었다, 그지? 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목이 메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나. 저 다리가 무너지면서 보급 물자가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귀한 아이템이 있을 리가 없죠. 나 여기 왜 내려왔냐? 아, 나 여기 조졌네 이거. 뭐 더 없어? 여기? 여기로 더 못 가. 길이 완전히 막혔어. 이제 목숨 걸고 자고 스태미나 채워서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 치고는 보상이 너무 별론데? 보상의 군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패치가 됐잖아요. 아이템의 배치가 전부 다 바뀌면서 여기가 오기 힘든 곳이니만큼 좀 좋은 보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 커피를 먹어도 힘들까요? 커피라. 한 잔 갖고 될라나? 일단 무게가 아씨 무게가 너무 늘어났는데? 괜찮아 날씨 안 좋아지지는 않겠지. 자고 어 많이 젖지도 않았네. 자고 가자. 눈이 안 쌓일 만한 곳 없나? 자, 그런데 짜잔! 절대란 없더군요. 날씨가 급 안 좋아지고 막. 안 그러겠지? 딱 3시간만 잡자. 너 너무 무서워. 길거리에서 잘 때가 진짜 제일 무서움. 됐냐? 어, 딱 됐다! 올라가. 아, 나 무서운데? 괜찮겠지? 와씨, 올라가는 속도 너무 느려! 하긴 40kg짜리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니긴 하지. 와, 바로 염좌질... 어, 염좌 위험. 잠깐만 스톱. 아유 씨. 조금만 쉬자. 불 피워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자동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왜 못 넣는데? 넣으라고. 썩놈아. 하나 더.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 두 시간을 자는 거야. 세 시간? 오케이, 세 시간. 뜨뜻, 하이. 자, 다시 올라가자고. 바로 다시 염좌 위험. 좋았다. 모닥불로 만들 수 있는 화살 있지 않나요? 사용해보셨나요? 아니요,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써보지는 않았어요. 꽤 최근에 알아서. 이미 파밍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총도 다 들고 있는데 심지어 총알도 만들었는데 그때 알았어. 어? 불로 지진 화살이 있네? 근데 어떻게 쓸 일이 없는 거? 그거 토끼 전용이라. 저 로프는 회수 못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무거운 걸 굳이 왜 회수해?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는데. 잠깐만,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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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어, 저기다, 저기다. 아, 다행이다. 와, 길 잘못 들을 뻔했어. 괜찮아, 괜찮아. 더 몰아쳐도 돼. 괜찮아, 나 집 옆이야. 며칠 동안 살아남았냐고요? 이제 한 70일 살지 않았을까? 72일. 야씨, 우리 오래 했네. 뭔 소리야? 얼마나 말랐냐? 곰가죽 26% 건조. 거의 하나도 안 말랐네요. 자자! 피곤하다. 물 마셔주고. 야, 그 많던 물을 다 마셔버렸네. 어? 숫돌이 없네? 큰일인걸? 자고 일어나서 생각합시다. 오, 진짜 큰일이네. 스토리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거 도끼나 칼이 부러져 버리면은 정말 난감해지는데. 지금 아침 판정이네요. 낮이 좀 해가 뜰 때까지 3시간 정도 책을 읽어줍시다. 와우, 밝아용. 어, 물이 좀 필요하려나? 괜찮아, 안 죽겠지 뭐.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맵으로의 여정입니다. 가보죠. 두근두근하구만. 엥? 저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이게 빗나가네. 야, 뭔 네 마리가 한 곳에 있어. 늑대는 무리 지어 다니는 생물인 건 맞는데, 아이, 너무 현실 반영이잖아요. 너네 원래 안 그랬잖아. 어? 이거 뭐야? 나는 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다. 엥? 메멘토 힌트? 설마! 다리 미친이야, 저기가? 아니지? 다리 앞 직전이겠지? 그리고 이거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뭐, 너도 같이 하늘나라 가려고? 나 가봅시다. 야, 이거 파밍 했었냐? 했었네. 토끼 좁고 있네? 축하해! 잡았구나! 이제 내 거! 여기도 뒤졌었네? 자, 여기! 내가 아까 먹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그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고집 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다. 그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뭐 떨어져 뒤지라는 건가요? 아니 진짜 떨어져서 밑에를 봐야 되나? 아니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지형이었는데? 아이씨, 볼 수가 없어. 아니 너무 무섭다.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아우 찌릿찌릿해. 씨, 아니 메멘토 힌트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허벌판에 뭐가 있다고. 심지어 다리 이전이야! 내가 뭘 놓쳤나? 아닌데, 이 차량이 이거고. 다리가. 다리 옆에. 그럼 여긴데? 뭐 없나? 진짜 모르겠다. 그냥 갈까요? 아니 뭐가 있어야 찾든 말든 하지. 이 밥인가? 아닌데? 그냥 가자.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아, 다리 미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다리 미친 것 같다고. 아, 다시 한번 가봐야 되나? 하, 그래, 난 다시 갈 자신이 없다. 그냥 가자. 이따 파밍 했었네요. 우리 장작분들 신맵 너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제가 자꾸 딴 길로 빠지면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실 것 같아서. 야, 이 새롭게 생긴 맵 터널이 어마어마하네요, 위압감이. 와, 갑니다. 드디어.